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증평에 이어 청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율량동에 거주하는 30대 부부로 남편은 개인 택시기사, 부인은 전업주부입니다. 이들은 전주에 사는 가족과 여행을 다녀왔는데 전주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자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전주에 거주하는 매제와 함께 충남 태안으로 여행을 다녀온 A씨 부부는 18일부터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전주에 사는 매제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이들 부부도 청주시 보건소를 통해 검체 검사를 의뢰했고 오늘 새벽 0시쯤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A씨 부부와 매제 모두 대구 방문 이력은 없었지만 전주에서 매제와 함께 일하는 직원이 이달 초 대구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 7일부터 9일까지 대구를 방문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더 추후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A씨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간 부모와 자녀 한 명은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당국은 이들을 포함해 여행 뒤 A씨와 접촉이 확인된 선후배 2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청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외출을 자제한 채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어딘지 파악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시가 직영하거나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하는 한편 주간 행사와 회의는 개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건 남편의 직업이 개인 택시 기사라는 부분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전해지긴 하지만 확진자 택시를 탄 승객이 한둘이 아닌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구체적인 동선, 조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확진자 부부는 지난 16일 가족 여행을 마치고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월요일엔 육거리 시장과 금천동 종합문구를 방문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엔 용암동 롯데마트를 다녀갔습니다. 수요일엔 증평 송원칼국수와 증평의 충북식자재마트, 델리퀸 금천점을 찾았습니다. 목요일엔 율량동 편의점과 후레시마트를 찾았는데 수요일과 목요일은 택시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용암동 롯데마트 등 민간시설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12시쯤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고 직원들은 발열 체크 후 귀가시킨 뒤 소독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수요일과 목요일 확진자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들입니다. 도 방역 당국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토대로 승객 명단 확보에 나섰습니다. 일단 40여 건이 카드로 결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결제한 승객도 5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조기에 완벽한 명단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선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의 첫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유출되면서 충북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SNS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퍼진 서류에는 A씨 가족의 이름과 나이, 동선이 적혀 있었으며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증평 모 육군부대 소속 31살 A 대위는 지역 주민과의 별도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A 씨의 동선을 파악한 결과 지난 16일 대구에서 부대로 복귀할 당시 증평에 들리지 않았고 확진 판정이 나온 21일 새벽까지 숙소와 부대만 오가며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주 반려동물 보호센터의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위탁 운영 과정에서 별도의 기준 없이 인건비가 지급되고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안락사 수도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입니다. 2017년 설립 이후 시 직영 체제로 운영되다 2018년 하반기부터 위탁 운영됐습니다. 문제는 위탁 이후 발생했습니다.
비상근직인 대표자의 인건비가 위탁 첫 6개월은 350여만 원 수준이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130만 원이 인상된 480만 원이 지급된 겁니다. 지난해 말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에는 250만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별도의 기준 없이 들쭉날쭉 인건비가 지급된 겁니다. 강조의 근무 규정이라든지 보수 지출 기준을 명시를 안 했어요. 그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무사 처리 비용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맡기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는 안락사수입니다. 위탁 이전엔 반년당 20마리 수준이었지만 위탁 이후에는 1년에 150마리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센터 측은 한정된 공간에서 구조된 동물 수가 늘면서 안락사 수도 늘었다는 입장이지만 재입양을 목표로 하는 보호센터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충주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다음 달부터 다시 지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모든 위수탁 과정에 있어서는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위수탁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 운영 문제를 두고 감사관실의 감사도 진행되는 만큼 위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이 안철수 중앙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도당은 당초 주요 당직자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내부 행사로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괴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55살 A경위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A경위는 사무실을 청소한 뒤 걸레를 빨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 쓰러졌으며 경찰은 부검을 통해 A경위의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며 청주에서는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은 찬 북서풍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0도 사이를 나타내겠습니다.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